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저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더니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영원토록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야, 네. 첫 무대 정말 좋죠? 예.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있잖아요. 이 감동이. 예? 이야, 대단해요. 자, 오늘 멋진 찬양곡 내가 네. 매일 기쁘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특별히 뭐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의 웅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고성현 교수님이 언제 네. 얼마 전에 또 드라마에까지 진출하셨었어요. 예, 네. 네. 연기가 되시더라고요. 중년돌? 그래서 요새 별명이 중년돌이세요. 외국에서는요 별명을 이렇게 또 동양에서 온 대포 뭐 이렇대요. 대포? 예, 들어볼게요. 자, 고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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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성현입니다. 네. 요즘 교수님을 가슴 설레게 하는 건 뭐예요? 그래요. 그렇죠? 남은 시간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네네네. 그간에 이제 저한테 굉장히 기쁨과 슬픔이라는 어떤 두 가지가 이제 복선이 이루어지면서 지나갔거든요. 네네. 제 추억 속에 조금 전 시간 속에. 그러니까는 과연 오늘이라는 시간에 네. 과연 내가 감사하고 있나 그런 그걸 연결시켜서 그게 설레임이라면 그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주님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매일 기뻐해라. 네.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매일 기뻐해라. 그래, 저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는 할 것 같아요. 동고 동락, 주님 주세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순종하라. 네, 뭐 순종해야죠. 뭐 주님 하라는데.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요즘에 저의 어떤 그 설레임이라고 그럴까요? 이 목소리. 예. 지금 굵은 바리톤이잖아요. 네. 계속 부럽다고 사실 지금 네. 되게 부럽거든요. 유전적이죠? 집안에 네. 그래요. 사실. 다 집안이 이렇게 동굴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목욕탕. 목욕탕 목소리. 목욕탕.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문퇴하셨는데. 네.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치우세요. 이제 육성으로? 대중 찬송을 같이 하는 거죠. 와. 이 성량이 크시니까. 마이크 터지죠. 이제 설교 말씀하실 때나 이제 마이크 사용하시고 찬양할 때는 그래도 아버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 위로 이제 형이 둘이 있는데 바로 위에 형은 또 성악가예요. 형도 그러세요? 바리톤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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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수로 있고요. 네. 형제들이 다 굵어요? 큰형은 약간 이제 테너에 가깝고요. 테너 쪽으로. 작은형하고 저는 바리톤. 근데 두 누나는 소프라노인데 거기는 다 피아노 쳤고요. 음성들은 다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 네.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정말 소리 아름답겠어요. 진짜요. 서로 화음을 탁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모이세요? 아니요, 이제 뭐 모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아버님 계시고 네. 형님들이랑 누나들이랑 이제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제 찬양하잖아요. 네. 산소에서 네. 이제 예배. 산에서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이야, 진짜 그러겠다. 그러면은 네, 다른 아니 다른 다른 산소에 집안들, 계셨던 분들이 다른 집안들, 아니 저기는 뭐야? 그래서 산소인데 가서 좋아요. 아니 근데 앵커를 할 수가 없네. 그렇지. 네 앞에서. 야. 아까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럼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네. 몇 대 신앙이세요? 저는 아버님한테는 이제 4대고 네. 저희 어머님 쪽으로는 5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까지? 예, 제가 4대. 그러니까 제 아들은 5대. 네. 제 손녀는 6대.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있으세요? 있어요. 와. 손녀 몇 그래요? 살이에요? 작년 12월 14일 생이니까 네. 이제 뭐 아직 한 돌이 안 됐네요. 예, 한 돌 안 됐어요.
뭐 어머니 네. 쪽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5대, 어머니 쪽으로 제가 5대고요. 네. 아버지 쪽은 4대. 4대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합쳐버리면 네. 합해버리면 9대네. 근데 있잖아요. 네. 저 교수님 사실 4대, 5대 이렇게 내려오면 그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집안 네. 분위기가 기도하는 예, 예. 집이고 찬송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집이고 저는 태어났더니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셨어요? 저는요. 그러니까는 뭐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감사하다, 은혜롭다, 축복이다. 모르셨죠? 못 느꼈어요. 그렇죠. 못 느꼈어요. 환경은 어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전주 중앙교회란 큰 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하셨대요. 네. 개척. 네. 아. 그러니까는 고생을 하셨죠. 이제 저희 어머님은요. 전주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좀 성장시킨 교회가 이제 믿을 신자의 빛광이란 신광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저 자신은 모르겠어요. 두 형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남자가 일을 좀 하지 왜 목사님을 하셨을까? 목사님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저희 공부하는 거 한 번도 안 봐주셨어요. 매일 나가서 교인들은 봐주셨어도 저희들은 아니 목사님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는데 그런 게 좀 불만이었다면은 불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방황을 좀 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예. 불만은 많은데 네. 그런데 워낙 이제 공부를 워낙 뭐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부모 집안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저것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요. 안 그랬어요? 그 강대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마루로 돼 있고요. 거기서 얼마나 뛰어놀고 싶어요. 거기는 저희는 아주 금지구역에 올라갔더니 아버님한테 엄청 애매맞는 거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엄하셨구나. 엄하셨어요. 목사님이 엄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들을 이렇게 치마에 안고 계셨죠. 눈물로 새벽 바닥에 그 세면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음대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성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주님의 축복 중에는 왜 영적인 축복만 있을까? 육적인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가난이 싫었군요.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제 바로 위에 형이 있었으니까 그런 너는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성악가가 되라 아버님이. 그리고 막내 너는 사람의 육체를 좀 치료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의사가 되거라. 공부를 잘하셨었나 봐요. 못했어요. 공부했으면 제가 의대 갔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조금 저희 때는 이제 뭐 중학교도 뭐 재수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쳐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변성기가 돼서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를 좀 잘했나 봐요. 저는 모르죠. 아, 그러면 교회에서 저기 찬양도 하시고 하셨어요? 어려서 무조건 뭐 교회 뭐 저희 의지에 상관없이 예배당 안 가면 혼나는 거죠. 목소리 크니까 찬양해야 되고.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목사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거기 있어야지. 그거 안 해보셨죠? 저희 때는 10환짜리라고 동전을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10환이요? 10환짜리 있잖아요. 연세 나오시네. 연세 나오셔. 저는 맞아. 한 쓰던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원 쓰던 세대. 고무신 뒤에 놓고 이렇게 땅에 놓고 돌려요. 아마 시청자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예배 다니셨던 분들은 그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게 동으로 됐으니까 이제 꼭 헌금할 때는 깨끗이 닦아서 헌금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가면 꼭 깨끗한 새돈으로 바꿔서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변성기가 돼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네네. 예, 그래서 누굴 만나요? 그렇죠. 이것도 재밌죠.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음악 선생님이요. 바로 서울에서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22살? 23? 그렇죠. 이제 막 졸업하시네요. 친구 같잖아요. 그럼 몇 살? 나 4살 차이 나나. 그렇죠. 뭐 한 네. 5, 6 되죠. 저희는 이제 고1이니까. 아, 그래도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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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월, 4월 하면 이제 가창시간이라고 이렇게 전체가 부르기도 하고 4명, 5명이 나와서 부르기도 해요. 쉬운 거죠. 네. 예. 네. 4명, 5명이 부르는데 뭐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막 이렇게 제가 불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너 남어 이러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야 너 걸렸다 이 새끼야 이제 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엄마 큰일 났다 이놈의 자식아. 전 남았어요. 그런데 너 성악 한번 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음악 선생님이. 성악이 뭔데요? 알고는 있었지만요. 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야 다음 달에 반공 연맹 콩클이 있는데 콩클. 들어보셨어요? 반공 옛날에 연맹. 무찌르자 공상당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70년대니까. 공변 대회도 있고. 예예. 네. 예. 제가 이제 그게 5월 달인데 4월에 시험 봤다면 한 달 동안 가는 뭐 그런 노래예요. 뭐 이 땅의 번영에 바람이 일고 뭐 이런 노래예요. 고1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네, 그게 이제 지정곡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제가요. 한 달 연습했는데. 최선 먹었죠. 오. 1등을 하셨다고요? 반공 연맹 콩쿨 대회에서. 예, 예. 아니 그 전까지 노래를 뭐 이렇게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찬양은 했지만 뭐.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운 것도 아닌데. 전혀. 그럼 그 대회는 성악 전문을 하는 친구들이 그럼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형들 누나들 다 있는데 나간 거죠. 그 사람이 그 계기가 좀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사고도 치고 그때 공부를 했어요. 하고. 서울 음대 들어가서 자 대학 시절은 이제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집을 떠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학 시절은 어땠어요? 음대 다니면서? 대학 때는요. 사실 아버님의 그 교회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주신 은혜는 어쨌든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뭐 서울대학에 등록금이 비싸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어려서 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까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을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자. 그가 주신 능력은 능력이지만 내가 열심히 뛰자. 그래서 새벽 6시 예배 그리고 11시 반 예배 그다음에 오후 6시 예배 새 교회 솔리스트를 뛰었어요. 새벽 6시 예배에 노래가 나와요? 가사, 그 나이 때는 돼요. 와. 근데 그때는 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부르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부르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아르바이트죠. 네, 일용할 네. 양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하숙비도 내고 책도 사보고. 그러면 집에서는 좀 풍족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유학 시절도 그렇고요.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하신 말씀 아주 이게 팩트예요. 네. 우리는 너희에게 줄 것은 기도밖에 없다. 야.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니, 너무 솔직하니까 왜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해보세요. 정말. 그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십니다. 네. 크게 날개를 펴시는 거예요. 예. 네. 유럽에 가셔서 신앙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시절에서도 정말 뭐 입만 열으면요 네. 최우수상, 뭐 대통령상, 그다음에 대학 시절 입 열고 콩클 나가면 상금 뭐, 뭐. 대구 콩클 1위 때인데요 상금 그 당시에 82년대인데 300만 원 받았어요. 와, 집안채 다 집안채 그죠? 집안채야. 국내 있는 모든 콩클을 싹쓸이 하셨네요. 뭐 주신 능력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유럽 갔더니요. 유럽 갔죠. 달라지던가요? 뭐. 갔는데 사실 제가 어추 준양이가 하고 이태리 갔으면 최고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가보니까 전부 다 이태리 말이잖아요. 독일 말이고 그렇죠, 프랑스 그렇죠. 말이고요. 예, 예. 걔네 뭐 말이죠. 전부 다 정말 멋있게 생겼잖아요. 플라시도 도밍고, 오세 카레라스, 뭐 알라냐 이런 사람들이요. 네네. 완전 된장 아니에요, 쟤는. 완전 이게 뭐 저긴 치즈고. 완전 고추장 좀 섞어가지고 마늘 섞는다 해봐야 쌈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막상 보니까요. 네. 제가 동양인으로서 그들한테 주신 달란트로는 예. 절대 안 저도 안 꿀리지요. 안 지금 저 잘 차고 있는 저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도 꿀리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건 예능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페라 무대니까. 그들의 선민 사상은 좀 미워요, 사실. 동양인이 감히 무시해요. 동양인이 감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제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 저만 손해인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한번 제대로 잘 봐.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는 뭐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네, 네. 뭐 가시밭, 옥토바. 그럼 저는 금수저입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요. 금수저만 계속 금수저가 되는 거고요. 네. 옥토에 뿌린 씨만 계속 잘 자라드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서 보니까 정말 자갈바다, 가시밭 아니냐 이거죠. 동양인이 성악을 하러 왔으니까 제가 자신이.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려면 그들보다 좀 더 강한 소리, 좀 더 큰 소리. 그러니까 드라마틱만이 내가 얘네들하고 버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 그 오페라 극 속에서요. 그 부드러운 아빠 역할도 있지만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어 이런 역할을 소리가 있어야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외국 애들이 물론 극장에 한두 군데면은 그런 소리를 가진 애들이 일을 하겠지만 수백 군데잖아요. 전 세계 극장은. 그럼 저를 안 쓸 수가 없죠. 그 이 오페라를 하려면 뭐 토스카랄지 가르멘이랄지 빨리아치랄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목 저기 별명이 동양에서 온 대포. 그렇죠. 그런 그 소리를 얘기가. 크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는 이성량이 아니셨나요? 제가요.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이태리 애들이요. 저희 나라 말로는 입만 이렇게 크게 보이면 벙어리 삼룡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입은 막 움직여요. 근데 소리는 안 들려요. 립싱크. 아니요, 립싱크가 아니고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들려. 저희는 이제 마이크를 안 쓰잖아요. 극장에서 외국에서는 빼쇼라고 그래요. 입만 이렇게 버금버금하니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빼쇼라고 그래요. 빼쇼. 물고기.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별명을 받았었다니까요. 정말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저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작품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저로서도 좀 그런데 이게 거짓 증거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제 경험만 드리는 거예요. 프랑스였는데 꿈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엎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비몽사몽이라 하나 봐요. 그렇죠? 성현아. 성현아, 예,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믿지요. 이제 조금 깔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저를 항상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그거 말고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 나한테. 그런 거 말고 너 나 믿니? 아니요. 이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악가 중에 가장 그 큰 게 그 목감기가 왔을 때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바로 내일 이제 오페라 무대를 올려야 되는데 뭐 완전 벽에 간 거죠. 저도 과연 캔슬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 상황에 기도를 드렸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쨌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무대를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이요. 박수 한 5분 이상 받았어요. 커튼콜을. 아리아 끝나고. 나은 상태가 아닌데. 아니에요. 거의 끝나고 그날도 나와서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관중에서는 뭐.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이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오페라를 한 무대만 꼽아주세요라는 질문에 2002년도 이스라엘 테라비브 오페라 나부코 공연을 꼽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나부코 오페라는요. 네. 그 극 속에 물론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랄지 뭐 영국 코벤가든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페라 자체 그 나부코 도네라라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잘못을 해요 하나님께. 네. Non son più re son Dio 그런다고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나는 이제 신이다 그런다고요. 오페라 속에. 그러자 여기에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극 속에 벼락이 떨어지죠.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왕위를 찬탈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만해도 거기까지 교만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왕위 찬탈이 되고 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이제 와 펜시에로 솔라 그 히브리 노래들의 네. 합창이 있는 그 오페라예요. 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나부코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삼손 다릴라가 그 네, 다릴라한테 네. 머리 잘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듯이요. 네, 네. 삼손 이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기도를 해요. 네. 주다 하면서요. 그 오페라를 마쳤는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 그 시장이나 네. 극장장들이 그 일주일만 더 있다 갈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네네네. 일주일만 더 연장 공연을 해달라. 근데 연장 공연이 야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텔아비브의 그 야외.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니까 보통 한 뭐 한 만 명, 만 오천 명 정도 상상하고 무대를 짰어요. 올라갈 때 실내 극장에서 할 때는 말을 안 썼거든요. 예. 실외 때는 말도 타고 들어간다고요. 니리 이렇게 발을 하면서요. 멋있었죠? 동양의 지구요. 예. 한국 사람이. 어쨌든 만 명, 만 오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오페라였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시선을 보면 사람이 앉은 제가 무대예요. 한 이 정도로 앉았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꽉. 예, 이렇게 이제 시선이 갑니다. 그러니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언제냐면요. 제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장면인데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단들이 와 벤시에로 그 노래할 때 앉아 있는 청중들이 그 나눠줬나 봐요. 입장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형광봉 한 15만 명 모였대요. 15만 명이요? 네. 지금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예. 이런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게 주셔서 사실은 그 공연과 같이 네. 세계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코벤트 가든에서 그 팔라치 네네 네. 그 섬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팔라치 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돈을 있고. 돈도 그런데 일단 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상대역이다. 네. 아 그때. 네. 그런 들어온 배역이요. 네. 네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상대역. 그러니까 플라시도 도밍고와 해야 된다. 빨리 비행기 타고 코벤가로 날아가라. 네. 이제 매니저 전화 왔죠. 정말 한 10분 고민했어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 남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어니스트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고요. 돈 쫓아가자. 의리 따지는? 의리를 지키는? 그게 의리라면 의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제 양심인 거죠. 제가 텔아비브 이스라엘과 약속해서 네네. 이 극장에 왔고 그 당시에요. 네 번 공연했고 네 번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면은 네 번 동안은 다른 사람이 제 걸 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극장은 혼비백산이 나는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가치는 없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공연을 충실하게 했더니 뭐 만 명, 이만 명 온다는 게 15만 명이 모이게 해주신 이런 네, 저한테 그런 큰 은혜가. 근데 진짜 이렇게 쫙 봤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네, 행복하고 행복했어요. 이게 나의 결정이 아닌 주님의 결정이다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와 있게 제 음악을 이분들이 듣고 네. 뭐라고 또 하신 줄 알아요? 그 크리틱에 한국에서 보내온 모세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헤브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한국에서 온 모세 같다 그랬어요. 그 기사가? 그 기사가 그렇게까지 극찬을 목소리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 네.
그 이것도 기계도 좀 오래 쓰면 이게 좀 삐그덕 돼요. 그렇죠. 네, 이거 한동안 맞아요. 목소리 때문에 저 고생하신 적도 있어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그 작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네. 그러니까 기쁨과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난 기쁨과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위에 있던 큰 형님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일. 어떤 그런 가운데 또 저 자신한테 성대에 조금 뭐 이상한 게 보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 근데요. 그 현실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요, 제 습관 중에는 약속을 잘 못 해요. 안 해요. 사람과의 약속을. 그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년이면 한 그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니까 최소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정말 한두 번씩 꼭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은요 항상 이렇게 앉아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기가 오면은 끝나고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뭐 동료들하고 조금 뭐 하다못해 당구장이라도 가고요. 뭐 필드라도 가서 이렇게 좀 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쉬고 목이 조금 이상해졌다. 그걸 제가 저 스스로한테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접는 거죠. 그럼 개인적인 누구를 만난다던가 그렇죠. 교제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냥 항상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11월 11일 날 큰형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 권선생님 큰 병원 가서 한번 사진 찍어보시고 검사 맡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통보가 왔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예, 검사를 맡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병원 가보세요. 무섭죠. 그런 경험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예. 그 다음 날 저희 큰형님은 종현아, 큰형이 먼저 떠났다. 이제 아버님한테 연락을 받았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쪽 호흡기 이쪽 기관은 연결이 됐으니까 나도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이제 6월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이었으니까 과연 2018년 봄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작년이네요. 네. 작년. 근데 그러다가 저 다시 저 재검사하고 그랬더니 암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때 그 감사가 주님 이제 제가 많이 남았어야 이제 한 2~3년 남았을 텐데 성악가로서 어떤 좋은 음성을 이렇게 정말 환원시킬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 마저 좀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암이라면 예. 근데 아니에요. 다행히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건강한 그러니까 음성으로. 저기 교수님 제2의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쉼표 하나 딱 주면서 이제 다시 시작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은 그러면? 그러고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네. 지금 어떠세요? 제2의 인생이에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죠. 연휴 때나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가면서 오늘도 소리가 있구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 항상 함께. 그러니까 뭐 저의 항상 고백이긴 하지만 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라는 표현을 옆에 계시지요만 하고 살거든요. 네. 옆에 계시지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저의 고백대로 이런 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교수님이 그 큰 저 비전을 하나 갖고 계세요. 사모님들 정말 사모님들은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님 곁에 가시기 전까지 계실 수 있는 이런 요즘 말씀 들으면 그런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형 교회는 다 자기들 교회의 어떤 기도원도 있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2018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들의 기도, 곳곳에서 드린 그 사모님들의 기도, 그분들이 좀 가시기 전까지 좀 안락한 곳,
여름이면 조금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이면 보일러도 좀 나오고 이제 조금 전체가 다 먹는 식당에 가서 남이 해주는 밥도 좀 먹고 네. 좀 휘트니스에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걷기 하고. 운동도 하고 조금 산책도 하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네. 돌아가시면 또 거기서 이렇게 잘해서 또 공연 무지도 만들고 그런 어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마지막 누구를? 쉼터를 한번 만드는데 일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찬양이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CD로 어쩌면 찬양으로 정말 100%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러면은 침대가 몇 대 필요하죠? 각 방에 더블 침대가 50대 그럼 나는 10대 넣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초대교회 때 건축 헌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 뭐 식당에 테이블은 내가 넣겠습니다. 그러고 뭐 벽돌 100장은 내가 넣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듯이 전부 다 기부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 그분들의 어떤 그런 신들을 목사님들 그저 준비한 대신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순서로 이제 우리 고성현 교수님의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곡 준비하셨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고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준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아, 우리 저 주님은 하십니다. 네, 정말 주님은 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원로 목사님들 그 안식처, 쉼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성악가시잖아요. 그 세계적인 성악가가 세계 무대를 하고 이제 제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시면서 마지막 하실 일이 비전을 그걸 선포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들 쉼터. 감동인데요.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아니 5대 신앙이 괜히 5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과 제자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